안녕하세요, 지마입니다. 할만하다. 보통 평가가 나락으로 가도 하는 사람의 취향은 다 다르기 때문에 망게임이지만 할만하다는 평을 듣는 케이스가 덜어 있죠. 근데 나하고 코드가 맞아서 할만한 건 본인이 만족했으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내가 아닌 남한테 추천하는 건 완전 다른 이야기고, 오늘 리뷰할 레드폴 역시 이러한 측면에선 절대 추천할 수 없는 게임입니다. 그럼 왜 레드폴은 추천할 수 없는 게임인가? 오늘은 이 질문을 바탕으로 망하는 게임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며 왜 레드폴은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보통 망게임하면 대부분은 스토리가 구리다, 전투가 별로다, AI가 멍청하다, 최적화가 구리다, 컨텐츠가 부족하다 등등등 뭐 열거하면 입이 아플 정도로 여러 이유를 대며 욕을 먹는데, 구구절절 말할 필요 없이 그냥 재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에도 취향만 맞으면 꿀잼이다 이런 평가를 듣는 게임들도 많기 때문에 단순히 완성도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망게임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가 제가 지난번에 리뷰했던 데드 아일랜드 2인데, 사실 데드 아일랜드 2도 망게임이 가진 비슷한 골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AI가 멍청한 점이나 몹이 적어서 뒤로 갈수록 흥미가 떨어지거나 전투가 쉽고 스토리가 별로고 컨텐츠가 부족해서 회차 요소가 적고, 하지만 그럼에도 출시 3일 만에 100만 장 이상 팔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재미있다는 소리를 듣는 건 데드 아일랜드 2에서만 느낄 수 있는 확실한 재미, 그 재미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좀비 뚝배기를 까는 독보적인 재미. 데아2는 발전된 그래픽을 바탕으로 신체 훼손을 더 리얼하게 구현했고, 무기에 따른 여러 액션과 좀비를 끝내는 잔혹한 처형씬, 친구와 함께하면 더 재미가 붙는 게임성까지, 깔려고 따로따로 놓고 보면 엉성한 게 한두 개가 아니지만 좀비 잡는 독보적인 재미는 확실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팔리는 거죠. 그럼 레드폴은 어떨까요? 모습은 다르지만 레드폴도 뱀파이어라는 괴물이 나온다는 측면에선 상당히 매력적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뱀파이어와의 전투를 꽤 기대했을 겁니다. 여기 아켄 스튜디오가 과거 작품들에서 보여준 나만의 루트를 짜서 적을 잡는 재미도 그렇고요. 그런데 레드폴에선 그런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매력이라고 해봤자 게임에 흔치 않은 뱀파이어 소재의 게임이라는 점, 이거 말고는 딱히 장점이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사면 왜 내가 이 게임을 해야 하는지 아무런 동기부여도 제공하지 못하는 게 치명적인 단점이죠. 먼저 스토리는 개발비가 부족한 건지 아닌 컨셉인지 모르겠지만 모든 컷신을 3D 캐릭터를 이용한 사파로 만들어서 진짜 무미건조합니다. 보통 사파는 3D가 아닌 2D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게임은 그냥 기존 캐릭터를 그대로 재활용한 느낌이 강했고 연출 자체도 너무 구렸습니다. 하지만 스토리는 보이는 것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컷신을 대충 만들었어도 게임 내 서사를 탄탄하게 해줄 이벤트나 캐릭터 설정에 공을 들였다면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 게임은 그런 게 없어요. 대표적으로 게임 초반에 등장하는 테렌스라는 선생이 있는데, 같은 생존자 중 한 명인 안나 크릴만이라는 여성이 모든 게 테렌스 때문이라며 원망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You sent people to Haven. You let folks get taken in by those devils. I know what I did. I can't undo it. Folks out there are dead because of what you did. They didn't know, Anna. No. Avon got what they wanted because you gave it to them. You're right. I'm partly responsible for all this. Terrence, you can't. Good. I hope this haunts you forever. It will. 근데 그렇게 원망했던 남자가 바로 다음 미션에서 죽자 언제 그랬냐는 듯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는데, 아나? I can't believe he's gone. He did so much for us, and to go out like that didn't need to happen. 아니, 모든 게 다 당신 때문이라며 할 땐 언제고, 죽으니까 갑자기 우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건 또 뭐고, 갑자기 싸웠다 태세 전환을 하니까 얼마나 깨던지. 처음엔 그냥 함께 협력하는 생존자의 모습 이상으로는 서로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핵심은 싸움과 죽음 사이에 두 인물의 변화되는 관계의 모습을 그린 이벤트. 그러니까 안나 크릴만이 정확히 어떤 이유로 테렌스를 원망하는지, 테렌스한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최소한의 개연성을 챙길 수 있는 이벤트가 있어야 유저의 입장에선 캐릭터들의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 그녀가 왜 원망하고 슬퍼했는지 공감이라도 할 텐데, 그런 거 전부 다 스킵하고 그냥 싸웠고 원망했다, 죽어서 슬퍼졌다 뭐 이러니까 스토리가 당연히 노잼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런 모습은 그 게임도, 아무튼 스토리는 없으면 섭섭해서 넣었다 뭐 거의 이 정도의 수준이라서 볼 게 없었고, 이 게임이 추구하는 재미는 오직 임무 수행과 전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스토리가 이런데 그럼 전투는 괜찮을까요? 임무하고 전투도 진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문제는 거의 바보나 다름이 없는 AI인데 보통 잠입 기반의 게임에선 적의 AI 수준에 따라 몰입도와 재미가 완전 달라지는데 일반 슈터 게임도 아니고 잠입 기반의 슈터 게임에서 적들이 거의 장님 수준에 가까우니 뭐 말 다 했죠. 쉽게 말해 잠입이 중요한 게임으로 만들어 놓고 적의 AI를 대충 만든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게 레드폴입니다. 진짜 어정쩡해요. 그냥 FPS 게임 게임으로서도 재미가 없고 잠입 게임으로서도 재미가 없고 뭘 추구하는지 도저히 게이머가 이해할 수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게임의 핵심인 뱀파이어와의 전투, 이 부분은 게임을 하면서도 진짜 아쉬웠는데 생각보다 뱀파이어의 종류가 꽤 있어서 하다보면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공격 패턴이 단순하고 뱀파이어전은 암살 없이 그냥 총질만 가능해서 이것도 하다보면 쉽게 질립니다. AI가 멍청해서 버벅거리는 건 덤이고요. 한번 보세요. 진짜 이런 거 계속 보면 나중엔 웃기지도 않습니다. 그럼 보스전은 어떨까요? 보스전도 심각합니다. 이건 뭐 바보들도 아니고 멍청한 AI의 최적화 문제까지 겹쳐서 바로 탄력 걸립니다. 이렇게. 공격을 안 해요. 공격을. 그리고 이런 멍청함도. 유브이를 활용한 보스와의 전투인데 얘가 인식을 못합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답이 안 나오죠. 이러니 그 어디에도 정을 붙일 때가 마음을 주고 싶은 구석이 한 군데도 없으니 개같이 까이는 거죠. 여담으로 고통스럽긴 했지만 뱀파이어를 좋아해서 나름 할만은 했는데 매번 말하지만 내가 할만한 거하고 남은 다릅니다. 달라요. 그게 취미하고 일의 차이기도 하고요. 이런 상태에서 액박은 30프레임 고정이라 오래하면 눈이 피곤해. PC버전은 뭐 더 가관이라서 열거하면 입이 아파. 그렇다고 캐릭터의 때깔이 미형이거나 꾸미는 맛이라도 있다면 또 어떻게 커버라도 칠 텐데 아케인 특유의 캐릭터 스타일이 있다고 해도 너무 비호감이었어요. 캐릭터의 체형이 주변 사물과 비정상적으로 맞지 않는 것도 코미디였고요. 근데 재미있는 건 개발사가 캐릭터를 예쁘게 만들 수도 있는데 일부러 못생기게 만들었다는 걸 게임 안에 대놓고 넣었다는 게 얼마나 웃기던지 한번 보세요. 게임에서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소녀의 초상화인데 이걸 보면 대체 어디가 게임 속 캐릭터와 같은 세계의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소녀의 초상화는 너무 예쁘게 그려놓고 플레이어가 마주할 캐릭터는 일부러 못생기게 만들고 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하려면 확실하게 한쪽으로 택하던가. 오픈월드도 진짜 무늬만 오픈월드인 게 이렇다 할 만한 상호작용 같은 게 없이 그냥 두 개의 오픈필드가 전부였고 엔딩까지 약 13시간 정도 걸리는 볼륨을 생각하면 이 게임이 얼마나 부실한 게임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오픈월드 게임이 13시간 엔딩이면 아... 아무튼 이런 총체적인 난국 때문에 메타스코어 56점, 유저 평점 1.9점이라는 점수를 받게 됐고 데드아일랜드2와는 달리 이 게임에선 그 어떤 고유한 재미나 매력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50에서 60점대의 게임들은 다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특징이에요. 진짜 할만하다는 말을 하려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쥐어짜야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아는 영역의 게임이 아니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보통 공포 게임을 좋아해서 점수 무시하고 곧잘하는 케이스거든요. 저처럼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면 70점대 밑에 게임들은 그냥 피하세요. 할만하다 이런 말 조심하고요. 참고로 저한테 진만은 모든 게임이 다 재미있다고 한다는 뭐 이런 요상한 프레임을 씌우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직접 해보고 소개하는 것조차 시간이 아까운 거지 같은 게임들을 버리고 재미있는 것만 장르별로 골라서 소개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지 1년에 하는 게임 중에 재미없는 게임이 3분의 1 넘습니다. 일이라서 하기 싫어도 꾸역꾸역 이번처럼 엔딩을 보는 경우도 많고요. 포스포콘도 그렇고 건그레이브 고어도 그렇고. 근데 제가 가진 시간은 유한하고 재미있는 게임도 다 소개하지 못할 정도로 시간이 부족한데 굳이 거지 같은 게임들을 열심히 찾아서 깐다? 이런 건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대형 게임들을 제외하면 이런 채널 운영 방식은 계속 유지되니까 앞으로도 재미있는 게임 추천과 신작 소식, 재미있는 게임 이야기까지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다음에 봐요. We'll be right back.